안녕하세요. 2019년 어국공채 삼순환 9회 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번은 개변청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관한 내용이 나왔네요. 보건복지부 고시. 해당 문제는 지금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우리가 가장 최근에 기출문제니까 한번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보충적 고시인지 문제점 대신 이렇게 사안표소로 직접 들어갑니다. 관련 조문 써준 거 아주 좋았어요. 조문에 따라서 사안은 헌법에 예시한 법규명 형식은 아니므로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법령의 제몇조 유임을 받아서 국민의 권리물을 규려는 그런 법규적 사항이다. 이런 거 써주는 겁니다. 법적 성질로 넘어갔네요. 학설 및 판례 묶어서 써주는 거 상관없습니다. 검토 및 소개를 좀 자세히 써줘야 돼요. 결국 여기를 읽는다. 자, 처분서 인정되는지까지 물어봤는데 처분적 고시가 나오면요, 항상 판례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 판례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일반적 추상적일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나 집행유예를 매개하지 않고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면 행정처분이 될수 있다는 이 판례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이거 놓친 답안지가 많았어요.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소견. 따라서 만약에 처분 개념을 썼다면 처분 개념에 맞게 사안표 수반입니다. 처분 개념으로 쓴다면 이때 핵심은 처분적 고시 같은 경우는 처분 개념 2조 1항 2호 중에서 이에 준하는 법률,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십니다. 자, 다음. 제2문입니다. 협회의 원구적 격을 물어보죠. 자, 원구적 격. 자, 원구적 격에서는요, 원구적 격에서는 논란이 되는 건 법률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자인데, 과연 내부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단체인 협회 자체의 법률상 이익 침해를 볼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목차 없이 너무 이렇게 쓸 때, 너무 도식적으로 이렇게 쓰지는 마세요. 물론 반가롭 정도 쓰면 충분한데, 너무 이렇게 번호가 일렬로 쓰는 게 별로 좋아 보지 않네요. 관련 판례를 정확히 써주는 게, 여기는 지금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인데, 너무 도식적으로 쓸것 같으면 결론 위주로, 오히려 결론 위주로, 견해 다툼은 있으나, 처분의 근거 법규, 관련 법규 이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만 쓰세요, 차라리. 너무 도식적으로 쓰지 말고. 결국, 단체 소송 인정 여부, 제목 좋습니다. 단체 소송 인정 여부, 사실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단 말이죠. 단체 소송 인정 여부가 왜 문제가 되느냐? 사안은 지금 이기적 단체 소송이다. 이것도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 단체 소송인지 좋아요. 내부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단체 자체가 다투니까 이기적 단체 소송이다. 써주는 거 의미 있습니다. 단체 소송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명문의 규정 없어도 인정되겠느냐? 논란이 되는 건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민중 소송화 경향이죠. 민중 소송화 경향 때문에 법정주의, 객관소송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으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법에 근거 없어도 인정할 것이냐 이 논란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판례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재단법인도 있죠. 재단법인인 수녀원과 관련된 판례까지 다 써줍니다. 자, 알아둬야겠다. 사단법인은 대한의사협회. 재단법인은 수녀원 사건이죠. 자, 그런 내용으로 써주고 판례에 따라서 부정하되 만약에 이타적 단체 소송이라면 예외적으로 긍정하자는 그런 유력한 견해가 있다. 그 정도 써주면 되겠죠. 잘 썼습니다. 쟁점에 좀더 집중해서 쓰는 이쪽 쟁점에 좀 집중해서 쓰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는요, 판례도 좀더 풍부하게 써주세요. 그냥 부정했다 단순히 이렇게 쓰지 말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내부 구성원들의 법률상 이익 침해 불가할 뿐 사단법인 의사협회 자체의 법률상 이익 침해를 볼수 없다는 판례와 재단법인인 수녀원 사건에서 쾌적관계에서 생활을 걸리는 수녀원들이 누리는 자연인들이 누리는 기본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인 수녀원 자체의 법률상 이익 침해를 볼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좀더 분명하게 써주는 사실 여기서는요 이 판례를 좀더 분명하게 쓰는 게 포인트가 좀 있었겠고 그 다음 포인트는 단체 소송이 왜 문제가 되느냐 단체 소송이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법률상 이익침해 없이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민중소송이 될수 있고, 그런 경우는 객관성 법정지위에 따라서 법으로 정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재소기간이 나오면요, 제일 먼저 20조 내용부터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차를 잡아서 고시 공고된 경우의 재소기간 효력 발생일이다. 효력 발생일인데 업무 효율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5일 효력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5일 경과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런 효력 발생일이 처분에 있음을 안 날로 봐서 90일이 된다는 것이죠. 자, 고시 공고의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때는 이렇고, 특정인에 대한 고시 공고는 현실적으로 안날이 된다고 했죠. 4는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고입니다. 물론 갑에게는 특정 처분의 성격도 있어서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률적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5일 경과시로부터 효력이 있음을 안 날로 본다. 좋습니다. 잘 썼어요. 다음. 개정 후 원칙적으로 처분시법주의에 따라서 이때 부진정소급입법 논리를 좀잘 잡아주면 돼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법률 불소급에 관한 내용을 써줍니다. 소급과 항계 원리로서 신뢰보호까지 써준 건 좋아요. 대법원 헌재. 헌재가 대법원보다 좀 논리가 더 정치해요. 따라서 헌재 견해에 따라서 이게 유인된 신뢰인지, 단순히 법률의 기회 활용에 불과한지, 개정 가능성의 예측은 존재하고, 유인된 신뢰가 아닌 기회 활용에 불과다. 아, 아주 좋네요. 헌재의 견해에 따라서 3포습을 아주 정치하게 잘했네요. 좋습니다. 여기서 점수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3포습 정치하게, 선생님 예시답안에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예시답안처럼 3포습을 했네요. 잘했습니다. 다음. 어우, 글씨 깔끔하네요. 고시법적 성질. 법령부충제 행정규칙인지, 3포습 들어가면서 조문 같은 거, 행정규칙이나 내용은 아주 좋네요. 법규정 인정 여부, 즉 법적 성질에 관한 논란. 판례 크게 쓰니까 눈에 확 띄네요. 좋습니다. 법규정을 갖는다. 대적 구성력 있는 재판 규모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데 논의 실익이 있다. 아주 좋네요. 처분적 고시. 좋습니다. 2조 1항. 처분 개념부터 먼저 밝혀놓고, 왜냐면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고 물어봤으니까 취소의 대상에 관한 19조. 처분 등 2조 1항 1호. 아주 정치한 논리 구조로 조문 먼저 써주고, 관련된 판례 쓰고, 판례는 이렇게 3, 4줄 써줘야 돼요. 판례는요, 한 4줄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4, 5줄 좋아요. 이 사건 고시는. 자, 취소의 대상이 된다. 좋습니다. 아주 논리 자체가 깔끔하게 내려가네요. 쟁점 인정이 이렇게 4줄 정도 써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원고적 격과 관련해서요, 협회의 구성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기적 단체 소송을 수행할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지. 오, 여기서는 아예 이기적 단체 소송의 개념에 맞게 협회의 구성원의 이익, 아예 3포섭 상당히 좋네요.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목차 2번에서 써줬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은 웬만하면 읽긴 하겠지만, 만약에 안 읽는다면 좀 아까운 부분인데, 설마 여기 정도는 읽을 걸 우리가 믿읍시다, 교수님을. 오, 아주 좋아요. 이기적 단체 소송의 개념에 맞게 3포습을 지금 들어가 줬어요. 이런 분석력이 좋은 거예요, 분석력.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좋습니다. 원고 중에 법률상 이익과 법률의 의미, 여기는 거의 안 읽죠.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 근처 한번 보다가, 일반 논 썼구나. 사안의 경우, 여기가 중요하네요. 협회 구성의 법률상 이익 침해가 문제되지만, 협회 자신의 법률상 이익 침해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뒷면을 좀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단체 소송 인정 여부에 관해서 써줘야 되는 거죠. 이른바 이게, 앞에서 이미 썼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써줬네요. 분석력 좋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단체소송 인정 여부에 관해서 합판을 써주는데, 판례. 자, 의사협회 수녀원 사건까지 얘기했습니다. 좋아요. 판례 견해에 맞게 3포섭 해주는 겁니다. 뭐냐면, 보건복지부시로, 예를 들면, 사안 같은 경우는 내부 구성원인 제약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는 있으나, 협회 자신의 이익 침해는 볼수 없다. 따라서 원고적 게 없다. 좋습니다. 이기적인 진정 단체 소송.
오, 표현 아주 좋네요. 잘했습니다. 제약회사 갑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인데요. 갑의 원고적격 인정된 판례죠. 뉘앙스가 반사적인 것처럼 써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쓴 사람들 많았는데요.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원고적격 인정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의약품 제조권 허가는요, 그 자체가 특허입니다. 특허로 영업을 하는 자가 누리는 영업상임은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걸 알아둬야 되겠다. 다음. 재수견 준수 여부에 관해서는 20조 쓰고, 고시 공고에 관해서 쓰고, 고시 공고의 효력 발생률과 관련해서 업무 효율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5일 경과시가 된다는 점. 이것만 정확히 쓴다면 지금 94일 지났지만 지금 95일까지 재수견 만료치가 되는 거죠. 날짜 따져주는 거 좋습니다. 효력 발생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일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로부터 이렇게 따져주는 겁니다. 날짜 따지는 거 아주 좋네요. 날짜는 따지는데 틀리면 안 돼요. 자, 개정 전. 소급금지 원칙 위반이 문제된다? 부증용소급이법에 해당되는 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실내보 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실내보 원칙을 내려갑니다. 자. 실내보 원칙 위반은 없다. 이 부분 별도 목차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어떤 경우는 실내보호에 요건포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포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봤던 것처럼 대법 또는 헌재, 특히 헌재에 유인된 실내인지 단순한 기회 활용이 불가한지, 헌재 논의는 첫 번째 실내 보호 정도, 국법의 존속에 대한 보호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개정의 예측 가능성. 두 번째는 유인된 실내인지, 혹은 뭐예요? 유인된 실내인지, 아니면 법률의 기회 활용이 불가한지 이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걸로 좀더 정치하게 써줬으면 좋은 답안지가 되겠다. 다음. 논점변경리, 약재고시, 법적성질, 법령보충량력 규칙인지.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다들 논리 정책하게 잘 쓰고 있네요. 법규정 지내는지 좋습니다. 포섭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고, 항고소송 대상성, 처분 개념 쓰고, 관련 판례. 그렇죠. 이 판례 반드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결, 점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한줄 내려 썼으면 좋겠죠. 잘 썼는데, 처분 개념을 쓸때 제일 마지막에 처분 개념을 3포섭하는 건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처분 개념을 썼으면 처분 개념을 이렇게 마지막 4만 포섭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원고적격. 원고적격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단체 소송. 지금 문제점? 판례가 나왔는데 쟁점 이름이 안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 안 되면 여기다 단체 소송 인정 여부 이렇게 쓰면 돼요. 단체 소송 여부. 여기라도 주는 게 좋았겠죠. 검토 및 소결. 관련된 판례. 대한의사협회 원고적격 부정해갖고 트라피스트 수녀원 사건에서, 즉, 재단법인 수녀원 사건에서 이렇게 쓰면 돼요. 트라피스트 사건은 맞습니다만은. 생각건데 검토 쓰고 사안의 경우 소개를 썼어요. 단체 이익 침해를 보일 수 없다. 좋네요. 잘했습니다. 가위나 원고적격? 원고적격 인정된다. 그렇죠. 자신의 의약품이니까. 효력 발생 시기와 재소기간. 자, 원칙 예외. 고시공고. 고시공고에 의한 송달 시, 고시공고에 대한 송달 시, 고시공고, 이 제목을 좀더 명확하게 써주세요. 고시공고에 의한 송달 시, 재수기한 기산점. 기산점이 언제냐? 원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송달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주소 변경 등에 의한 특정인에 의한 송달 시, 이런 식으로 좀더 명확하게 잡아주면 좋겠다. 자,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 중에 법령 보충 규칙은요, 다들 잘 썼어요. 법령 보충 규칙은 제일 중요한 건 조문 포섭이죠. 근데 조문 포섭도 중요한데 제일 마지막에 판례 키워드에 맞는 포섭도 필요해요.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그 일부가 되는 한도 내에서 대주구성형에 있다. 상위법령 뭔지 정확히 써줍니다. 판례 키워드로 사업부습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몇 가지 놓친 것 중에 이렇게 보면은 단체 소송 같은 거쓸때 판례를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너무 간단하게 쓰지 말고 판례는 적어도 한 세네 줄 정도는 써주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요, 고시 공고 같은 경우는 고시 공고에 의한 송달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시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송달, 주소 불명 등에 의한 특정인에 대한 송달 이렇게 명확히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업무 효율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효력 발생일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5일 경과시가 된다는 이런 판례도 정확히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부진정 소급입법이 나왔을 때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신뢰보호에 따라서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포섭을 쓰든지 또는 합법성 원칙과의 충돌을 쓰든지, 배정이 많다면 저 같으면 합법성 원칙과의 충돌까지 쓸것 같아요. 이 포섭, 합법성 원칙과의 충돌, 그래서 이익형량 이렇게 갈 텐데, 최근에 이러한 소급법과 관련된 헌재의 견해가 있죠. 헌재의 견해가 뭡니까? 헌재 견해는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 정도를, 신뢰 보호 정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개정 예측 가능성이죠. 근데 개정, 법은요, 개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인정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별한 사정은 예를 들면 한시법이라든가, 한시법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존속한다고 처음부터 명시가 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 한시적 기간 내라면 변경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법령 개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 그런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냐, 유인된 또는 유도된 신뢰냐, 혹은 단순한 법률의 기회 활용에 불과하냐. 만약에요, 국가에서 유도된 신뢰라면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유도된 신뢰라면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해야 된 특별한 신뢰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런 특별한 신뢰가 인정될 수 있는 이 부분, 단순한 기회 활용이 불가하다면 특별한 신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와 개정법 적용에 공익을 이익 형량할 때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라면 개정 국법에 대한 신뢰가 더클 거고, 단순히 기회 활용이 불가하다면 개정법 적용의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이렇게 사안포섭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정확하게 사안포섭할 때 정치하게 판례 키워드에 맞게 사안포섭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